갇힌다. 오늘은 이승우한테 이거 줄게요.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일차례는 이거예요. 모기들의 죽음. 모기들 때 쉴새 없이 윙윙거리는 동물들이 공격 실수였어요. 모기떼가 나타나면 동물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야, 우리 저 사자를 공격하자 보자. 그래, 우리 얼마나 무서운데? 모기들은 빙빙 사자를 날아갔어요. 아이고, 따가워. 어우, 따가워. 사자는 모기를 쫓아내고 도망갔어요. 모기는 이양양 해줬어요. 우리가 제일 세다.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모기들은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을 놓고 다니 나머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까지 이긴 우리를 고정 거미줄에 걸리다니. 여기 또 이거 넣을게요. 형제 사움. 언제나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싸우기만 하던 천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보다 못해 두 아들에게 회초리 한 묶음을 꺾어 오라고 시켰어요. 아버지는 회초리 하나만 꺾어보라고 시켰는데 회초리 쉽게 꺾어졌어요. 이번에도 한 길이 한꺼번에 꺾어들으면 하지만 있어도 회초리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회초리 한 개는 누구보다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개는 누구나 쉽게 부러뜨릴 수 없는 강한이 갖는다. 너희는 힘이 없지만 혼자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하던 형제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되었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여기 양치기 소녀. 이거 드릴게요. 양치기 돌보는 양치기 소녀는 너무나 심심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하면 더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어딨냐, 어딨냐? 양치기 소녀는 배에서 호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장난이에요. 사람들은 서럽다는 사실에 헤어진 애만 모두 돌아갔어요. 며칠 후 소녀는 또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번더 전령을 줬다가 대똥 혼난다. 여기 진짜 늑대가. 그러던 얼마 후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녀는 소리쳤어요. 늑대가 내 양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이번엔 진짜 늑대라고요. 라고 했어요. 여기 안 좋은 일 생겼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또 속기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양치기 소녀는 양이 모두 늑대에 잘못 먹히고 말았답니다.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또 이거 드릴게요. 아기 양과 늑대. 복싱복싱한 하얀 털이 아기 양는 숲속에서 늑대를 만나고 말았어요. 아기 양는 야, 아기 양아, 일로 오렴. 늑대가 왔어요. 아기 양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늑대 아저씨,
제가 죽기 전에 생각이 났어요. 딸이 죽기 전에 생각이 좀 주고 싶어요. 저를 잡아먹기 전에 피리 좀 불어주지 않겠어요? 좋아, 이거 맛있게 불어주지. 그때는 피리리 양기향이 지금 쭉쭉을 치웠어요. 그때 양은 지키던 동물들이 피리 소리를 들고 달려왔어요. 아, 늑대다! 늑대를 잡아라! 늑대는 몽둥이를 잡히고 말았지요? 내 아기 양. 이게 내가 아기 양인데 속았대니. 늑대가 말했어요. 아기 양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봉수이가 돌고래. 봉수이가 주인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봉숭이 보이자 모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친한 친구 돌고래가 나타나 사람들이 등에 태워주었어요. 거만이 영숭이도 돌고래가 등에 탔어요. 돌고래 사람인지 알고 물었어요. 당신은 아테네 사람인가요? 아테네는 유럽 남동쪽 그리스의 수도예요. 왕조이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유머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조심히다 육지로 대다나. 돌고래는 사람이 이렇게 거만한 것이 쩝쩝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럼 피레에프스도 다 아시겠네요? 피레에프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항구 도시예요. 봉수이가 왔어요. 당연히 그는 나의 아주 친해. 돌고래는 그대로 들이 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는데 아니, 원숭이였던 거예요? 7. 원숭이 중대 거짓말기에 대해 돌고래가 말했어요. 돌고래는 원숭이를 물에 퐁당 빠뜨리며 버렸답니다. 읽어드릴게요. 금도끼 흰도끼. 옛날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나무꾼이 숲속에서 하러 왔어요. 나무꾼은 도끼에서 지뢰하다가 그만 하나 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큰일이네. 어떻게 꺼내지? 나무꾼은 어쨌든 올라 엉엉 놀았어요. 내 물에 소용치더니 헤르메스 신이 나타난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제가 그냥 독질을 연못에 빠뜨렸어요. 헤르메스 신은 금도끼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요, 저 도끼는 아니에요. 헤르메스 신은 금도끼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나? 아니에요. 제 도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새 도끼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이 도끼는 내 것이냐?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하, 넌 욕심이 없는 자로구나. 이걸 모두 가져가라. 헤어맬 수 있는 나무꾼의 진실을 감독하여 금도끼가 음도끼리 쇠도끼리 다 주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욕심 많은 나쁜꾼이 들고 일부러 빠뜨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 여자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어요.
멋있는 근덕끼를 꺼내어 말세. 이게 도끼 내 도끼냐? 그 여자 나무꾼이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처음 도끼를 빠뜨렸고 새 도끼도 빠져났어요. 헤르메스 신은 나무꾼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는 도끼를 하나리 안 주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임금인가? 임금님을 얻은 개구리. 평화로운 연못에 개구리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 개굴. 맞아, 맞아. 개구리굴. 개구리들은 간다 신에게 빌었어요. 신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동아리에 하다 던졌어요. 개구리는 임금님이 맞다며 하지만 곧 움직이지 않는 나무토마 임금에게 실증이 났어요. 더 훌륭한 임금이 주세요. 개구리. 맞아, 개구리.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난 신는 커다란 황제를 보내주었어요. 개구리는 힘센 황제를 보고 좋아서 가져왔지만 황제는 입을 크게 벌러 개구리들이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논보가 사자. 죄송합니다. 농부가 사자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작은 마을에 몹시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아버지가 농사에 지음을 사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작은 먹으러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쁜 소녀를 보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어우, 저 소녀가 결혼해야겠어. 사자는 농부네 집에서 찾아갔어요. 어우, 저 신, 너희가 결혼하고 싶소.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사자를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한다면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소녀는 한 가지 끼리내어 말했어요. 전 그 뾰족한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요. 사자는 발톱과 이빨이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농부네 집을 찾아갔어요. 어응! 자 이제 나와 거론해 주시오. 그때 숨어있던 농부가 따뜻해서 사자를 마구 기다렸어요. 발톱도 이빨도 없는 사자는 무섭지 않아! 어니와빠 이놈아! 사자는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린 걸 후회하며 숲으로 도망쳤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골지, 도시지.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지가 시골지에 사는 친구들 집에 놀라 시골지는 먹고 고구마를 옥석으로 내서 주었어요.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사니? 나와 함께 도시로 올라타라. 시골지는 도시를 지리다가 도시로 왔어요. 차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골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먹고 목도 말랐어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어느 집으로 데려왔어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굉장하다! 많이 먹어두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눈이 이상지대. 도시지는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그래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좋다.
시부지는 거기에 전화 말했어요. 시부지는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게더 좋아. 시부지는 시골로 내려가 다시 편안하게 생활을 하며 살았답니다. 또 읽어 드릴게요. 황금알이 낳는 커위. 한 가난한 농부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모아 시장에서 커다란 거위를 한 마리 사왔어요. 농부는 거위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말 정석 커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위는 동시에서 알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에요? 커다란 황금알이 나온 거예요. 와! 황금알이잖아! 농부는 무시 깊었어요. 거인 매일매일 황금알이 쑥쑥 잘 들어왔어요. 거인은 황금알이 부자로 된 농부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거인 백성이 틀림없이 한개 많이 있을 거야. 배를 갈라봐야지. 농부는 거인을 잡아 배를 잘 갈라보았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히 욕심부리다 수정한 거위를 잃은 농부는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또 읽어드릴게요. 예쁜 아이, 미운 아이. 어느 날 마을에 이로운 남배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항상 여동생을 잘 챙겨주고 여동생은 오빠를 잘 믿고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두 남매는 우연히 연못에서 빛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이제 보니 난 굉장한걸? 잘 생겼는데? 이게? 나는 왜 못생겼지? 오빠가 잘 생겼는데 나도 예쁠 줄 알았는데. 집에서 거울이 없어 몰랐던 얼굴 생김새를 알고 나서 오빠는 무척 거만해졌어요. 동생은 매일 신경질만 하고 냈어요. 아버지는 남자의 걱정이었어요. 오빠는 너무 거만하고 여동생은 신경질쟁이가 되다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아버지는 남매를 불렀어요. 딸이 말했어요. 왜나 이렇게 못생기게 낳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 피하는 거라고요. 넌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마음이 있잖니? 앞으로 오빠는 거만하니 잘생긴 얼굴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동생은 예쁜 마을을 잘 지켜서 그 마을 빛나도록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줄 거야. 오빠는 자기가 너무 거만해서 사람들이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네 예쁜 얼굴에 예쁜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배는 예전처럼 착하고 만명한 아이들이 되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고양이가 여우. 어느 날 나릇한 심심한 고양이가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여우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우님. 고양이구나. 숲에서 웬일이냐? 심심해서 산책이 나왔어요. 그런 그러다가 사주를 받아 먹었더라고. 고양이는 깜짝 놀라 주변을 불러들였어요. 여우는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사슬이 만드실 때 도망치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니? 한 가지야. 뭐라고? 겨우 한 가지? 모른다고? 하아. 그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여우가 고양이를 덮쳤어요. 고양이는 얼른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여우는 도망치는 방법으로 너무 많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이승우 아리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잘 가요.